안녕하십니까. 한문화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한다든가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조문이 비슷한 경우, 예, 상한선에 보면 비슷한 조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수자 모심이 두번 나오는데 약간 형태는 조금 바뀌었지만은 두번 나오는데 그러면 무심결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글을 쓸 때는 원칙대로 말하면 한 번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쓰는 동안에는 저 자신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만 쓰면 괜찮게요. 어떤 경우는 뭐두 번, 세 번, 네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독자들도 식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한 번만 쓰면 되는 건데. 근데 막상 하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예,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저 혼자서 글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앞에서 썼는지, 분명히 썼기는 썼는데, 한번 썼는지, 두번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저한테는 자기 검증이 돼요. 아, 내가 이거를 앞에서 말할 때한번 울고먹은 내용이었구나. 그러면은 사실은 일단은 녹화가 된 거니까 그거는 뭐 변경할 수는 없는 거고 아주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또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출판할 때는 몇 개의 구절은 약간 문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게 그렇게 안 하면은, 예, 글이 뭐 빤한 거 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에 있어서도 주제곡이 있으면 그 주제곡에 따른 변주가 나오잖아요. 예. 계속,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테마를 가지고 한다, 움직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변형을 주듯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변형을 주기 때문에 아마 제가 나중에 출판했을 때그 책하고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했을 때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98%는 같다고 봅니다. 근데 한2%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그런 것을 조금, 예, 별로 그 뭐랄까, 의미 있는 내용이 별도로 담겨 있는 건 아니고, 예, 조금 변형을 줬다. 문체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예, 또 생각났을 때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며칠 동안 치자 시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치자 시탕의 통해서 나타나는 변증이죠. 그러니까 약물에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주제에 어떠한 처방이 나타나면은 그 주요 처방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형되는 증상들, 예, 변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의학의 매력은 바로 이 변증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처리하느냐.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향사 육군자탕을 잘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은 곽형정전을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 지나가는 길에 제 아는 후배분이 그 전에 저하고 같이 공부 오래 하셨던 분이 어디 대전에 굉장히 뭐랄까, 의학 입문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조금 대화를 나눴더니 그분은 곽형정전을 그렇게 잘 쓰신다고 그래요. 예, 본인 자신이.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주특기는 곽형정지상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변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예, 어떤 분은 오적산. 저는 그거 참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론도 보면 그래요. 계지탕에 대한 변증이 얼마나 많아요. 계지탕에서 결국은 계지가 가계탕, 그리고 연계추감탕, 연계감조탕, 그리고 결국 오룡산, 또더 심하게 나가면은 예, 계지감초탕, 계지감촉 건강탕, 그리고 나중에 계지탕을 떠나서 사역탕 이렇게 발전해 나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의 어떤 그 레파토리가 쭉 계속해서 변증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론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치자 시탕에서 치자 감촉탕, 치자 건강탕 나왔죠. 자, 여기서는 상한 하우에 합법을 설사를 시키고 났는데, 신번하고, 예, 신번까지는 증상이 치자시탕이 여전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 심자를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예,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예, 글을 무심결에 읽었어요. 여기서 심은 그냥 여러분 번이라고 해도 돼요. 번. 예,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병 위를 뜻하는 거예요. 흉번 이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이게 꼭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거는 다 후세 사람이 예, 집어넣은 것일 수도 있고 본래 심장하고는 관계없이 흉부위를 말한다. 예, 이것도 일종의 병위를 뜻하잖아요. 병위. 그리고 번은 뭐죠? 병성이죠. 예, 여기서는 병성을 나타내죠. 열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복만 했다. 신번에서 복만 했다. 여기 현토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파랗게 썼죠. 신번 복만 하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병증이 약이 되어졌다. 예. 기와가 불안했다. 눕고 일어나는 것.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 몸 자체가 무거워져 가지고서 예, 편안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번복만도 여러분 굉장히 이그 조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거다. 그러니까 신번이 있으니까 여러분 치자를 쓰는데 여기다가 후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가서 설명해야겠지만은 앞으로 이 병이 심해지면 어디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승기탕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 조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떠한 병세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증상이 약이 됐다. 짧은 조문이죠. 불과 두 개의 구조, 구로서, 두 개의 구로서 이렇게 그 어떠한 병증, 그 사람의 병증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썼다는 거. 여러분 여기는 이 증상만 이 환자가 이 증상만 있겠습니까? 많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특징적인 증상만 여기다가 쓴 거지. 딱요두 가지 증상만 있다는 건 아니죠. 예. 이때 치자와 후박을 쓴다. 결국은 여러분 후박은 어디에 쓰죠? 흉만이나 복만에 쓸 수가 있다는 것. 예. 흉만과 복만에 쓰니까 이 후박에 대한 그병 위치가 예. 복만뿐만 아니라 흉만에도 후박을 쓸 수가 있다. 자, 이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예, 응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문도 상한농 글은 환자한테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사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진, 청진, 문진 보고 듣고 예, 질문을 하고 예, 그리고 진맥하는 거. 그러나 진맥은 꼭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맥을만 짚는 게 진맥이 아니라 복진도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예, 환자가 와서 여러분, 이런 말을 못 합니다. 대부분이. 표현력이 떨어지고, 본인 스스로가 복부가 팽만한지를 몰라요. 예, 여러분 복만의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환자를 눕혔을 때, 자,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제가 여기가 배꼽이고, 예, 배꼽이고, 자, 여기가 가슴이고, 여기가 이제 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누웠을 때 침대에 이 오목가슴 위로 누우면은 여러분 보통 저도 배가 좀 나왔거든요. 배가 나왔어도 눕게 되면 배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런데 복만한 사람들은 누워도 약간 복부가 요 조금이라도 올라옵니다. 예. 조금이라도 올라온 사람은 복만증으로 보는 게 좋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무조건 복만 있다가 후박을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쓸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심한 분들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예, 서 있을 때는 두 배, 세 배로 더 배가 올라오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번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정서적으로 답답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물질적으로 어떠한 형태학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것. 살짝 손을 대봐야 합니다. 심한 사람은요, 손을 못댈 정도로 아 하면서
의사의 손을 밀어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예, 심통, 흉통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예, 결흉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외로 이런 증상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처방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손으로 확인해야 된다. 환자가 번조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표현을 못 한다는 거. 그래서 만져보면 여기 가슴이 약간 부풀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묵직하다 그럴 때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도 만져봐야 돼요. 침을 놓을 때 머리에다가 백회에다 자침할 때 침이 잘안 들어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보통은. 근데 침이 약간 물컹하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두피가 두개골에서 약간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은 뇌압이 상충됨으로 인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충증으로 인해서 두피가 두개골에서부터 약간 심한 사람은 한 5mm까지도 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침이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물컹물컹해요. 그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상한론에 있는 조문 대부분은 손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 심번이 단순히 정서적인 어떠한 문제로뿐만 아니라 흉부 자체가 약간 부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은 전부 다 우리가 손을 만져야 된다. 기와불안이라는 것도 여러분 참 얼마나 이게 멋진 말이에요, 이거. 참 뭐라고 하찮은 말이잖아요. 기와 불안하다. 눕고 앉는데 편하지 못하다. 이거로 인해서 예. 심번하고 복만으로 인해서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조증에 들어가죠. 예. 조증에 들어가네.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항상 연결해서 생각했다. 자, 심번 복만은 병성이며 병근이요. 예. 기와불안은 알고 보면은 조짐으로 병정에 해당된다. 기와불안은 어떠한 조짐이죠. 예. 이게 더 심해지면은, 아, 이거 뭐, 예, 안절부절하고, 네.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이것으로서, 자, 이것으로서 저것이 나타나고, 예. 이건 제가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뭐죠? 이것으로서. 병근 때문에 병정이 나타나고, 예. 그런데 저것으로서, 이 병정으로서 이 병근을 파악하나, 반드시 중경은 병근을 근거하고, 이 숫자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글을 쓸때 병근을 근거로, 자, 그런데 병근을 근거하되 병정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불비라고 한다. 갖추지 못했다. 문장으로서 약간의 하자가 있다 소리예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병근을 근거하지 않고 다만 병정만 기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불명이다. 밝지 못한다. 본체에 대해서 밝지 못하는 거다.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지엽적인 문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갖추지 못했다. 어떤 것은 이거는 본체를 빼먹은 거다. 그런데 그 밝지 못하기보다는 차라리 불비한 게 낫다. 그러나 올바른 글을 이루지 못해서는 하나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글이죠? 맹자에 보면은 그 유명한 명도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기를 논하고 기와 이를 논해서 기를 논하고 이런 소리예요. 여기서는 이를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는 것은 불비요. 예. 여기서 병거는 적이죠. 이적. 예. 이를 근거하지 않고 기만 논하는 것은 불명이다. 이두 가지는 다 잘못된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비와 불명은 예. 그 전에 쓰던 용어예요. 예, 멋있잖아요, 이런 말이. 근데 상한론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 그러나 상한론에서는 이렇게 써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이것을 근거로 저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와불안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시적으로 환자한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예요, 여러분. 예. 환자와 가 왔을 때 여러분 벌써 이 정도 저거 하면요 말도 약간 빨라집니다. 열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이 빨라지고 조급한 성정이 바깥으로 드러나요. 그런 것도 여러분 기와 불안입니다. 예, 이런 것을 너무 우리가 그 상한론에 나와 있는 어떠한 병정을 그냥 막연하게 그 뭐랄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끼셔야 돼요. 그를. 예, 그 정도 돼야지 예, 우리가 처방을 어느 정도 따라서 이게 흉내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름 그리고 나는 나다 이러면요. 예,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이게 짧은 글이지만 상한론엔 정말 이와 같은 주옥 같은 글과 처방들이 그래도 최소한도 200개가 있다는 거. 예, 그것은 각각 200개의 어떠한 그 방법은 그 사람이 그 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종류예요. 되게 보면은 그 모든 병은 그 안에 범주에 있다는 거. 그 200개의 어떤 법도 또 축약해 보면은 한 20개의 처방을 중심으로서 벌어지는 변증이라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쓴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저 병증이 발생이 되지만 그 병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병의 뿌리를 알게 된다. 이게 뭐죠? 결국은 견병지원이죠. 예. 그러니까 저가 또 다른 스타일로 울고 먹는 거예요. 예, 견병지원에 남은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그러나 이 속에는 견병지원의 논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현상에 대한 것. 현상을 통해 가지고 현상의 원인을 추구해 나가는 것. 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글을 변조해서 우리가 제가 썼다는 것. 그러니까 몇 가지 없습니다. 제가 글 쓰는 방법은 뻔해요, 여러분. 예, 요거를 터득한 거예요, 결국은. 저도. 자, 방위가 비록 신본 복만에 있고 기와 불안에 있지 않으나 그렇죠? 그러나 기와 불안자는 자, 수능이 모상하고 출척이 불안, 미천이 직시에까지 이르진 않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뒤에 대승기탁 조문에 나옵니다. 수능이 막상이라는 것도 여러분 편히 막 옷을 더듬고 옆에 있는 의자라든가 침상을 막 더듬고 만지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안절부절한 거예요. 행동 자체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예, 추측 근심하고 불안해. 예. 그리고 이 약간의 호흡곤란 있고. 그리고 직시라고 하는 건 열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이 직시는 정신이 약간 혼몽한 거예요. 예. 정신이 여러분 사람이 혼몽한 넋을 놓는다 그러죠. 바로 그게 직시예요. 이게 얼마나 증상이 무섭습니까? 이 현상만 보면은. 예. 이게 바로 중경에 아주 좋은 글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이게 눈으로 본 겁니다. 이로 같은 길을. 이게 흉내를 못 냅니다, 후세 사람들이. 예. 아직은 그 정도에 미치지 않았지만, 언젠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와불안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다 보면은 어떠한 그 미끼를 던져 놓잖아요, 감독이. 중경도 마찬가지예요. 병세에 있어서 그 조짐에 해당되는 미끼를 던져놓지만 이것을 잘 주의하지 않으면은 훗날 이와 같은 증상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치자 후박탕처럼 이렇게 비교적 가벼운 약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대왕망초라든가 이런 그 약성이 강한 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조짐에서 중경은 항상 먼저 조짐에서 얘기한다. 그래서 조짐에 해당되는 증상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것. 예. 복만은 아직 육아실 조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대왕, 지실 대왕, 망초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죠. 예. 얘가 승기탕의 초기의 증상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조문이 말해주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피지 않고 자, 이 과정을 살피지 않고, 혹자는, 치자는 허번에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본은 허번이다 라고 하고, 복만도, 아, 이것은 허복만이다. 허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주석서를 보면 이런 주석서가 굉장히 많아요. 가금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본 복만자는 허번, 허만이기 때문에 치자 후박탕으로 치료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감히 말씀드리자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관점이 맞다고 한다면 이런 소리죠. 대승기탕의 후박 지실은 실만에 적용이 되고 허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중대 중경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병증이 과정 중에서 더 발전되고, 그러니까 병증이 더 악화되는 과정 중에서 심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상이라고 말했을 때 허번이란 말을 쓴 것이지, 약 자체가 그러면 치자는 그러면 허증에 쓰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 허번의 열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허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병세가의 흐름 과정 중에서 허를 이해를 하셔야지, 실과 허를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됐다는 거, 예, 이렇게 규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다른 약에 비해서 치자는 실증에 해당되는 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실에 너무 문제 삼고 이렇게 허실로서 요즘 말로 하면 개념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단독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하나의 과정 중에서 하나의 그 뭐랄까 그 경중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소리죠. 이것은 실로 이와 같은 방식은 실로 중경의 치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게 제가 용목을 각오하고 쓴 겁니다. 자. 아, 이 조문은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자신도 없고, 예. 상한의 의사가 환약으로서 크게, 이 대자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냥 하했다가 아니라 심하게 하를 하고 났는데, 그런데도 몸의 열이 풀리지 않았다. 예, 신열은 표열이 아니라 그랬죠? 예. 미번자는, 그런데 요 밑자도 여러분,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증 별로 없어요. 글이. 그냥 번이 아니라 왜 미번이라고 썼을까? 밑자를 썼을까? 요것도 숨겨 있는 복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치자 건강탕으로 치료한다. 아, 이게 굉장히 어렵죠. 자, 치자는 뭐죠? 비교적 찬 약에 들어가죠. 건강은 더운 약이죠. 그래도. 열성이 있잖아요. 열성에 해당되는, 이거는 한성이잖아요. 이렇게 한과 열이 50대 50으로 이렇게 그 겹쳐진 약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건강을 써야 된다는 그게 없죠. 그러면 문제는 이 번이라는 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왜 번조증이 있을 때 치자만 가지고 안 되느냐.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미라고 하는 건 음번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는, 예, 해석하면 음번이라는 거예요. 양번이 아니라는 것을 미라고, 미라는 글자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것도 저도 문자적 해석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기 이 조문에서. 몸이 그 열이 나는 게 사라지지 않고 약간 번조증 있다 그러면 여러분, 번조에는 육경에 소위 말해서 태양, 양명, 저기 소양, 그리고 태음, 예, 소음, 특히 소음에도 번조증이 많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그번 적어 했을 때그 뭐라 그러죠? 계지 감초탕에서 나중에 감초 건강 부자로 나갈 때도, 예, 번조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렵죠, 여러분. 예. 이 조문에서는 우리가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이 밑자 하나밖에 없다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 예. 대자하고 여러분 밑자. 이거는 많은 사고를 친 거죠. 야, 심하게 설사를 시키고 났더니 그 사람이 약간 미번하더라. 요거는 서로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하고 미자는 우리가 의미를 나름대로 이렇게 이사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이 건강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리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추리도 해야 되죠. 일설에 옛날 의사들은 파두와 감수로서 그 환약을 조제해서 종종 합법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파도를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파도 먹으면요, 아, 파도는 이제 분말해가지고
창호지라든가 이런 데에 그 기름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거로 짜서 기름을 빼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옛날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파도 같은 거. 그러니까 약성이 강한 거죠. 요즘 말하면 이제 독성도 강하고 그 약의 어떤 성격이 엄청나게 심한 것들은 그 고대 사람들이 그 알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한약은 이렇게 약성이 강한 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그 순한 약으로 발전해 온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어요. 대화했다는 거. 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파도와 감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수 조제에서 제가 그 후배가 써준 약으로 해서 감수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고 한 2시간 있으면요. 수사, 막 물대변을 보는데 그런데 그런 점이 있어요. 배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예, 완전히 다 쏟아냅니다. 그게 대하지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다만 그 사람이 환약을 복용하기 전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신혈 본조가 있었다. 그런데 환약을 매우 설사를 시켰는데도 그 후유증이 오히려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치자 건강탕으로 주지한다. 다만 증상과 처방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신혈자는 치자로서 치료한다는 것은 아는데 미보는 감초로 주치했구나 치료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으로 우리가 한혈이 교착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바로 음본의 조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만약의 경우 여기서 병증이 더 심해지면은 완전히 치자는 빠지고 건강과 감초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경우도 여러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번혈이 있을 때 무서워서 부자를 쓰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자신 있게 쓰는 경우는 아직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금감의 신혈 이제 신혈 불가자 불거는 사기가 아직도 잉은 표에 있다는 뜻이다. 심중결통은 지나치게 합법을 써가지고서 그 2위가 한해진 거다. 이렇게 의정공감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자와 건강으로서 아울러 들어서 용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설시키게 되면 표증이 풀리고. 온리하게 되면서 양쪽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해석은 그럴듯합니까? 근데 저는 이런 해석을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글이구나라는 걸 그냥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책을 보더라도 제 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제가 쓴 글이 저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여러분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한 40%, 30%, 40%는 여러분들하고 생각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좋은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서 누구의 글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정공만 보면은 왜 여기서 이런 말이 여러분 이 신녀를 여러분 발열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열로. 그러면 애초에 발열이라고 쓰죠. 열불거라고 쓴다든가, 표열불거라고 쓴다든가, 왜 신열이라고 썼느냐. 이것은 병이 표의에 있는 게 아니라 병재리에 있다. 이런 건데, 그 저거 생각이 틀린 거죠. 설령 여러분, 바깥으로 여러분, 체표상으로 열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열의 뿌리는 표가 아니라 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병세의 관점에서 여러분, 반표발리열이라든가 이열이라든가 그것이 바깥으로 여러분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병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몸이 열이 나는 거죠. 고로 했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신열은 흉중번열의 반응이다. 흉중번열의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특별히 신열이라고 기술한 것이다.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다만, 그 미번이라고 표현한 게 약간 번조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음번이 된 이유가 그 조문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예, 그래서 잠시 예, 이것은 덮어둔다. 예, 제가 할수 있는 뭐 최선의 어떤 저겁니다. 그러니까 미번이 음번이라고 하는 거, 양번이 아니고 음번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길이 이 조문만 가지고는 없었다, 없다. 다만 대자, 대하지, 밑자 이두 가지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열 번조자는, 자, 이거는 본래 치자 시탁증이죠. 치자 시탁증인데, 잘못해서 합법 설사를 시키고 난 뒤에, 자, 어떤 경우는, 혹,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이죠. 양병으로 병증이 전속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치자 후박탕을 거쳐서 결국은 대승기탕, 대함흉탕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음병으로 전환이 되면서 치자 건강탕을 거쳐서 감초 건강탕 또는 감초 부자 아니 건강 부자탕으로 병세가 더 심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치자 후박탕과 치자 건강탕은 향후에 이 병증이 이두 가지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오늘 말이 자꾸만 새벽이라 꼬이네요. 자, 이와 같은 증상들은 전변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것도 제 경험입니다. 전변하는 가운데 그 경과가 잠깐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는 게 쉽지 않다. 예. 살펴보는 게 쉽지 않다. 이거 우리나라 어순으로 글을 썼죠. 옛날 한문도 보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순하고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한문으로 다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문체만 익히게 되면은. 그래서 실로 그 병세의 시종을 알지 못하면은, 예, 그 관찰력을 알지 못하면은, 눈을 뜨지 못하면은, 능히 그 증상을 우리가 포착하다. 능히 그 증상을 기술해서 그 처방을 얻을 수가 없다. 막자는 맨 나중에. 그러니까, 그 병세의 어떤 시종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증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예, 쭉 대전까지 가면 대전에서 호남, 예를 들어서 호남선, 경부선, 이렇게 갈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치자, 후박, 네, 시작 건강. 이렇게 딱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병세가 갈라진다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병증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정말로 예, 탁월한 솜씨입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